군광호부 첨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팬더의 전통적인 악기 제작 방식과 메이드 인 재팬의 정교함을 더하여 탄생한 팬더 재팬 트레디셔널 시리즈는 보다 합리적인 가격과 높은 완성도로 많은 연주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존 빈티지 모델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로스티드 메이플렉이 사용된 모델들은 외관이 고급스러움과 함께 특유의 음색과 풍부한 서스테인을 제공합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팬더 재팬에서 제작이 되는 트레디셔널 시리즈 중 로스티드 넥 모델들을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팬더 재팬 2021 컬렉션 트레디셔널 60스 텔레캐스터 로스티드 넥, 트레디셔널 60스 스트라토캐스터 로스티드 넥, 트레디셔널 60스 재즈마스터 로스티드 넥. 전통적인 사운드와 현대의 기술을 절묘하게 융합시킨 팬더 재팬 트레디셔널 시리즈 로스티드 넥 모델을 은총 씨 연주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오늘 이렇게 색깔을 싹 맞춰서 심지어 이제 이 모델이 헤드매치까지 네. 되어 있는 제품들이잖아요. 그래서 색깔을 이렇게 세대를 모아서 한 자리에다 놓고 보니까 뭔가 누구의 아티스트의 시그니처 같은 느낌도 살짝 들었습니다. 이 트레디셔널 시리즈 저희가 기어타임즈에서도 이누 씨랑 병원 선생님이 리뷰를 했었고 네. 저랑 은총 씨도 플레이어스 가이드를 통해서 트레디셔널 시리즈를 여러 차례 만나봤는데 일단은 물론 이제 이전에 한 20년 전인가 20년까지는 안 되고 한 15년 전 가격에 비하면은 많이 오른 가격이긴 네, 하지만 그렇습니다. 지금의 팬더의 가격들을 생각을 해보면 꽤나 합리적인 가격에 굉장히 양질의 전통적인 팬더 사운드를 만날 수 있는 대안이 되는 모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로스티드 넥이 적용이 되어 있는 이 시리즈 같은 경우는 매칭 헤드를 좋아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로스티드 메이플 넥 특유의 그 울림과 이 서스틴을 좋아하시는 연주자들한테도 참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스트라토캐스터, 텔레캐스터, 재즈마스터 이 세 종류의 기타를 다뤄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너무 이쁘다. 뭐 일단 외관으로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실물을 보셔야 됩니다. 와 정말 이쁩니다. 이 특히나 이 세대가 같이 이제 있는 이제 스탠드에 걸리는 걸 보는데 와 너무 이뻐서 뭐 그러니까요. 여튼 너무 이쁘고 제가 또 뭐 특히나 파란색을 또 유독 좋아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 살짝 펄이 들어간 그 반짝이는 듯한 이 메탈릭 블루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게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멋있고 와 파란색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잘 뽑았을까? 그 제가 최근에 느낀 건데 재팬 팬더가 색깔을 정말 잘 뽑는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었거든요. 그 전부터 제가 무슨 모델이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그 어떤 모델에 레드 모델이 있었는데 굉장히 쨍하면서 정말 고급스럽게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재팬 팬더였는데 그것도 보면서 와 저 레드도 잘 뽑았다는데 이 재팬 모델도 마찬가지였고 저희가 지금 이 재팬 모델을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팬더에서 이제 스탠다드 라인이 없어지고 이제 100만 원대의 USA 모델을 만나볼 수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영역을 이제 재팬이 좀 대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재팬이 벌크업을 했습니다.
많이 벌크업을 했고 스펙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양 같은 것도 좀 더 계속 고급스럽게 가려고 하는 느낌이죠. 예전에는 재팬 팬더가 뭔가 USA에 살 돈이 없어서 아쉬운 마음에 사는 뭐 굉장히 옛날 이야기죠. 그런 모델이었으면 이제는 하나의 라인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리 여러분들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느낀 요 새 모델의 특징은 유독 이 새 모델은 좀 더 그 정체성을 좀 더 드러낸 맞습니다.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정서적인 건지 뭐 그 여러분들 그 예를 들면은 뭐 이게 정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요. 그 똑같은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자면 워너크락이라는 이제 일본 록 밴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좀 사운드가 되게 밀도가 높고 굉장히 하드한 사운드가 나는 밴드인데 워너크락 음악을 듣다가 예를 들면은 뭐 물론 시대도 조금 다르고 하지만 미국 밴드 중에 림프비즈킷이라든가 뭐 링킨파크 같은 거 들으면은 사운드 기조가 굉장히 달라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일본 음악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니터 시스템이라든가 뭐 물론 더 좋은 스튜디오에서도 많이 들어봤지만 늘 이제 저희가 뭐 레퍼런스라든가 톤을 잡기 위해서 믹스를 한다거나 이런 걸 들어보면 일본 음악이 좀 많이 화사한 느낌이 있거든요. 로우가 많이 나온다는 느낌보다는 하이가 잘 들리고 맞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라인도 그 베이시스트 연주 주자들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 밴드들이 잡는 베이스 기타 톤이랑 이런 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 베이시스트들이 훨씬 더 라인도 복잡하고 화려하게 그쵸. 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미국 밴드들이 추구하는 그 중저음에서 빵빵 나오는 이 사운드 이 그래프로 봤을 때 로우도 나올 만큼 나와주고 하이도 있는데 이 좀 두텁게 잡는다면 일본 밴드는 요거보다 약간 좀 떠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멋있는 사운드를 만들어내는데 그 워너크락 음악 중에 드리머라는 곡이었나? 드리머가 맞을 것 같은데 그 곡은 정말 밑이 없거든요. 밑둥이 없어요. 밑둥이 없고 빠라바바빠빠빠빠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 그거 듣다가 이제 비기너라는 또 워너크락이 들으면 약간 내려가는데 그래도 그것도 되게 헤비하다고 느껴지는데 다른 미국 밴드 음악을 들으면 로우가 많이 없거든요. 그 일본 음악이 약간 좀 일본 믹스의 특징이라 해야 되나 록밴드의 특징이라 해야 되나 뭐 제가 이거를 뭐 다 그렇다라고 이제 일반화 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라면 제가 느낀 이제 제가 아는 밴드들에서 느꼈던 부분들인데 그런 이 톤 구조가 이 모델에도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가 굉장히 화사하게 들리고 뭐 미드라이도 마찬가지고 이쪽 음역대가 굉장히 상큼하게 들리는 사운드가 기타 칼라처럼 맞습니다. 되게 시원하고 상큼했다. 그래서 이런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 그리고 진짜 외관은 색깔은 진짜 이겁니다. 여러분도 이거 보시면은 헤드 매칭에다가 로스티드까지 더해져서 이거를 과연 누가 100만 원 초중반대 기타라고 볼까요? 아, 여러분 이건 직접 보셔서 소리를 이전에 일단 실물을 보셔야 됩니다. 실물을 보시면 아마 반하실 거라고 분명히 장담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다뤄본 세대의 기타들 중에서 특히나 재즈 마스터의 사운드가 굉장히 저도요. 깊었습니다. 저도요. 굉장히 멋있는 사운드가 연출이 됐고 이 재팬 팬더 트레디셔널 시리즈들이 전통적인 팬더의 사운드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면서 디스토션 사운드에서 좀 더 개인을 잘 먹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는데 요 로스티드 넥 모델 역시나 그런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습니다. 여러모로 굉장히 외관도 그렇고 사운드도 그렇고 연주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멋진 기타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로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